안녕하세요. 여기 혁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이렇게 책상 앞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요즘에 많은 텐트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023년 현지 기준 가격대별로 텐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은 텐트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텐트들이 있는지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가격대별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요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많이 찾아봤고 일단은 가장 저렴한 텐트서부터 가장 비싼 텐트까지 그러면은 제가 수집해 놓은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현재 기준 가격대별 텐트. 네, 많은 텐트들이 있죠. 저는 오캠용이나 뭐 패밀리 캠핑용 뭐 그런 쪽으로 뭐 하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대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만원대 텐트로 디자인도 예쁜데 이게 근데 팝업 텐트예요. 팝업 텐트인데 네이버에서 찾아봤을 때 48,000원에 나오더라고요. 플라이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48,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죠. 초가성비 1인용 팝업 텐트.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저렴한 거, 네, 아버에서 나온 거죠.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갖고 있지만 코트 텐트가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편해서 쓰거든요. 어느 순간 뭐 어떤 분들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네, 간편하니까 다들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거 중에는 좀 싼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텐트예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 이런 게 메쉬랑 플라이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면은 어쨌든 10만 원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0만원이 넘어간다. 그리고 뭐 이게 단독으로 해서 뭐 이너 텐트만 사가지고 뭐 쉘터에서 쓰실 거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런 10만원대 코트 텐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0만원대.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10만원이지? 단독 사용이 가능하고 차박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가성비의 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 큰 쉘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이두젠 거 139,000원. 와, 엄청 싸죠. 어떻게 보면 코트 텐트보다 더 가성비가 넘치는 텐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원대로 올라왔는데요. 20만원대 텐트 중에 1인 미니멀 캠핑을 원하신다면 저는 약간 요런 느낌의 텐트 추천드리고요. 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세일 하면은 뭐 해외 배송까지 하면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국내 배송으로 지금 현재 찾아봤을 때 제일 싼 가격이 259,000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텐트 중에 네, 또 괜찮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아이두젠인데 패스트 캠핑에 최적화된 원터치 쉘터. 네, 이게 많은 분들도 쓰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인을 해서 298,000원. 근데 쉘터치고는 원터치로 편하고 제가 요 프레임 같은 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대 텐트 중에 만약에 살 거라면은 요 아이두젠 텐트, 이게 2인 이상 3인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30만원대 텐트입니다. 이제부터 30만원대 텐트 중에는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로 2인용 텐트가 있어요. MSR 엘릭서 이렇게 이너 있고 플라이 씌우고 옆에 살짝 전신이 있는 거, 뭐 이런 류의 텐트들은 많잖아요. 근데 제일 대중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로 MSR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30만원대 약간 오캠용 패밀리 텐트로도 쓸 수 있을 만한 거, 근데 스노우피크 텐트 중에 30만원대가 있더라고요. 36만 8,500원. 스노우피크 텐트 중에 가장 저렴한 텐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거는 해외 구매로 사셨을 때 이 가격입니다. 자, 30만원대가 있고 그 다음에 40만원대. 요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원래는 거의 80만원, 90만원대만 하던 건데 요번에 노르디스크가 좀 세일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50% 세일을 해서 지금 43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병행 수입이라서 아마 AS가 불가능할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정품으로 사는 게 좋겠죠. 노르디스크 텐트가 40만원이라는 게 저는 진짜 거기다가 캠핑장 인싸가 될 수 있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텐트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까지 세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43만원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드에서 나온 40만원대로 4인 가족이 쓸만한 대형 패밀리 쉘터 텐트를 고른다면 딱 이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전실도 있고. 근데 이게 세일을 해서 45만원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사이즈의 텐트면 완전 가성비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텐트를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SG에서 약간 콜라보를 해서 좀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원래는 한 80만원 좀 파는 코베아에서 나온 몬스터 텐트를
텐트라고 하는 건데 터널 텐트예요. 뭐 터널 텐트가 치기는 쉬우니까 거기다가 길이가 거의 6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형 터널 텐트, 요즘 뭐 터널 텐트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터널 텐트가 많이 나오는데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 정도 텐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유니프레임의 네, 브레드룸2, 요거는 좋은 점이 약간 반자립 형태예요. 자립형 구조의 터널 텐트인데 개방감과 확장성은 앞에 코베아꺼보다 더 좋죠. 아무튼 이게 색깔을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비운의 아이템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유니프레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에 X바로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도 되는 텐트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50만원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원대입니다. 이거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원래 돔텐트를 좋아하는데 정말 돔텐트 중에 제일 착한 가격의 대형 돔텐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원터치죠. 원터치로 빠박빠박빠박 세워가지고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캠프타운의 빅돔입니다. 61만원. 정말 이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60만원대 텐트 중에 제가 고른 텐트는 아버에서 나온 크라운 쉘터 텐트예요. 지금 이게 6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아버라는 브랜드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말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부엉이 로고만 좀 바꾸면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스타일의 구조를 원래는 있어요. 있는데 베르간스 위글로라는 텐트가 있거든요. 그 정말 10년 전에 있던 텐트인데 그 텐트에서 약간 기능적인 면을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베르간스 위글로는 메쉬도 없고 뭐 아버에서 나온 이 쉘터 텐트는 구조도 좀 더 이렇게 이 청고도 좀 높게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줬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구조 정말 마음에 들어요. TP 텐트 스타일인데 죽는 각도 없고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예뻐서 넣어봤고 미국 브랜드 MSR 브랜드 아시죠? 그 뭐 원래 백패킹 하시는 쪽에서 유명한데 요렇게 패밀리 텐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세일을 해서 지금 69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만원대로 넘어가는데요. 요 70만원대 중에는 제가 이게 70만원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노르디스크입니다. 대형 감성 면 텐트로 유명한 노르디스크인데 네, 요게 지금 30% 세일을 해서 77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100만원 넘었던 건데 좀 세일을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70만원대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립형 돔 스타일인데 네, 더캠퍼의 이그니스 L쉘터라고 아시죠? 뭐 많이들 쓰시고 계시니까 이런 스타일의 구조는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 전면 개방도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80만원대인데 리뷰가 제일 많은 걸 한번 찾아봤더니 요 미니멀 럭스의 쉘터 G텐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저가로 찾았던 게 쿠팡 쪽에서 와우 할인가 포함해서 81만 6천원까지도 살 수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 90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 80몇만원. 그 다음 텐트는 타프까지 주는 깔끔한 입문 세트의 구성인 스노우피크의 랜네스트 돔 M. 이게 87만 8천원이에요. 이렇게 타프랑 텐트까지 다 같이 주니까. 그리고 스노우피크라는 네임밸류가 주는 그게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80만원대에서 골라봤고요. 네, 그 다음 텐트 요거는 다들 간팔 뭐 이런 거에 돔 텐트로 유명한 노르 텐트의 라보 6인데요. 이건 TP 텐트예요. 근데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TP 텐트 만약에 쓰신다면 뭐 다들 텐트마크 디자인 텐트 그거 TCDX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그거 쓰고 있고요. 근데 요 노르 텐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90만원대에서 뭐 희소성이 있는 약간 그런 핫한 북유럽 브랜드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지금 가격은 95만원입니다. 네. 자, 그러고 다음 걸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사마야 인스파이어 2라는 텐트인데 요거는 솔직히 백패킹 텐트입니다. 그냥 독고다이로 가볍게 정말 초경량의 끝판왕 브랜드죠. 프랑스 브랜드인데 네, 뭐 다이니마몬다 뭐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엄청 가볍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텐트는 1인용 텐트지만 가격이 99만원. 이건 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백패킹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100만원대 텐트를 찾아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한 놈만 걸려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VMC 글로벌 여기 어디야?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진짜로 100만원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100만 원대부터 고르는 게 좀 힘들었는데 요거는 하임플랜넷의 키라라는 새로 나온 텐트예요. 예전에 케이브가 있었는데 포지션이 비슷하긴 한데 좀 경량화시킨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118만 8천 원. 에어 텐트계의 뭐 대장급이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에어 텐트를 만들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100만 원대 텐트. 정말 인기가 많은 텐트였죠. 헬스포츠의 바랑에르도. 4에서 6인용 좀 작은 텐트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쓰기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방감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난로 세팅하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100만 원대 텐트로는 노스피크의 옥타 쉘터라는 여기 타프 겸 쉘터까지 되는 그런 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대가족용. 전천후 쉘터 텐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은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개방감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여름에도 쓸 수 있고 밑에 스커트도 다 작업되는 게 겨울에도 쓸 수 있고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도 꽤 크고요. 이 텐트가 그래서 129만원짜리인데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좀 이쁘고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 다음 텐트 국산 백패킹 브랜드의 뭐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백패킹 텐트 브랜드로 시작한 제로그램이라는 데서 나온 돔 텐트고요. 브룩스 그라운드 돔 쉘터라고 원래는 한 170만원 돈인데 어떻게 세일을 해서 131만 8,930원. 10단위는 좀 애누리 좀 해주지. 아무튼 요거 색깔도 이쁘고 국산에다가 어떤 분이 쓰는 걸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00만원대 돔 쉘터를 구매 중이라면 요거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어 골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텐트는 요것도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마야라는 데서 나온 텐트인데 초경량의 하이엔드급 텐트로 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뭐 요거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 가볍더라고요. 요게 2kg가 안 되는 느낌. 2인용 텐트인데 거기다가 돔 텐트고 아무튼 147만원입니다 요거는 오토캠핑 다니시는 분 별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레라는 별명이 붙은 인기 텐트 헬스포시의 김레 패밀리 4 사이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1만원인데 10월 25일날 입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역시 괜히 금레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4인 텐트라고는 하지만 뭐 3인 가족이 쓰기에 정말 좋은 텐트가 아닌가. 터널식이라서 세팅하기도 좀 편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텐트 네, 돌고 돌아 리비앵셸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게 옛날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는 스노우피크의 베스트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단종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얘는 꿋꿋하게 단종한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스노우피크 리빙쉘이라는 텐트가 154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갖고 싶은 그런 텐트라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0만원대 텐트 중에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택티컬 에어실 인베이더 돔쉘터라는 텐트가 있는데 올 초에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국산 텐트 중에 텐더라는 텐트도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보자마자 오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텐트예요. 요거 4인 가족이 좀 쓰기 괜찮을 것 같은 자립식 쉘터고요. 자립식이라는 게 뭐 아시죠? 팩다운 안 해도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텐트라는 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텐트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선정했습니다. 가격은 159만원짜리 이쁘네요. 지금 봐도 이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전에 없던 국내 브랜드의 가능성을 보여준 텐트죠. 진짜 요거는 어반사이드 전에 말했던 멋지다고 생각했던 심플하고 구조도 특이하고 와 이거 괜찮다 라고 국내 텐트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가격은 168만원인데 없어서 못 구하죠. 중고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고는 현찰 박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질 못했네요. 자 다음에 큰 사이즈의 쉬운 설치가 포인트인 뭐 헬리녹스 V타프. 뭐 헬리녹스는 다 아시죠?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저는 근데 죄송합니다. 하이엔드급까지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텐트는 빅 아그네스의 가드 스테이션
쉘터입니다. 지금 가격이 원래 200만 원이 넘는 텐트인데 177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일을 해서 177만 5천 원인데 제가 왜 요거를 선택했냐. 솔직히 헬리녹스는 제가 뭐라고는 해도 노나돔은 정말 괜찮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가 노나돔을 만드신 라제건 회장님이 디자인한 또 다른 돔 텐트입니다. 헬리녹스 노나돔의 아버지가 만든 또 다른 돔 텐트라는 거죠. 그 말 뜻은 공신력이 있는 분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쉘터는 고파미르의 에어 텐트 쉘터예요. 이게 가격은 189만원인데 제가 왜 이걸 했냐, 왜냐면 에어 텐트가 엄청 무거운데 그 무게의 단점을 극복하고 경량화를 시킨 국내 에어 텐트라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계에도 쓸 수 있게 다양한 옵션들을 해놨기 때문에 오, 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바랑에르 12 캠프 아우터 텐트입니다. 헬스포츠에 지금 198만원이고요 대형 TP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요새는 TP가 많아서 더 이상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100만원대 텐트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200만원대 이상의 텐트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가의 텐트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지극히 진짜 개인적인 기준에서 선정한 텐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지오돔 텐트 209만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행 수입도 많은데 AS를 생각하신다면은 국내 정식 수입품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성 면 텐트의 원조죠. 오리지널 커크햄 스프링바 텐트. 예, 트래블러고요. 220만원. 면 텐트예요, 면 텐트. 은근히 바람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도 쉽고. 그래서 요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 다음 텐트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갖고 있고 가장 애정하는 텐트 중에 하나인 스노우피크 도크돔 아이보리 텐트입니다. 지금 가격은 228만원. 나 옛날에 되게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앞전에도 보여드렸던 바랑에르돔이라는 텐트인데 요거는 더 사이즈가 큰 거예요. 8에서 10인용. 그래서 엄청 큰 거죠. 그거를 그래서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10인용 텐트. 요거는 229만원인데 생각보다 결로가 좀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쁜 텐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노우피크의 최고의 대형 쉘터 텐트죠. 어찌 보면 요런 패밀리 텐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들 쓰시잖아요. 가족분들이 쓰기엔 정말 좋은 텐트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넓고 스노우피크 랜드락 텐트. 네, 235만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상 없습니다. 그리고 24인용 초대형 군형 막사 느낌의 텐트죠. 노르디스크 바나헤임 24. 24인용. 어떻게 보면 군대 그 진짜 군대 텐트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240만원. 제가 이거 사이즈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아, 이거 텐트 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그 다음 텐트.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249만원대 스노우피크 리빙쉘 롱 프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근데 옆으로 조금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쉬도 좀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랜드록과 함께 인기가 많은 스노우피크 최상급 라인 중에 하나인 텐트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가장 탐이 나는 돔 텐트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관세랑 부가세를 포함하면은 거의 250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텐트 가격은 싸지만 후반부에 있는 게 관부가세 포함 가격을 따져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대 텐트는 헬리녹스의 풍기 터널 텐트죠. 어떻게 보면 터널 텐트에 신호탄을 쏜 텐트라고도 보고, 근데 여기 막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을 뺀 가격이 264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공홈에서 이 가격을 하는데 지금은 품절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얼마나 피가 붙었는지는 알고 사셔야죠. 이게 뭐 600만원에 판다고 600만원짜리 텐트는 아닙니다. 네, 원가는 264만원짜리 텐트인거죠. 그리고 다음 텐트는 요거는 노르디스크에서 나온 무한 확장이 가능한 면 텐트예요. 모듈형 면 텐트인데 미트가르트라고 사이즈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게
282만원에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송송송송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엄청 크게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장 비싼 텐트가 될 수도 있는 텐트죠. 네, 이제 300만원 이상 넘사벽 텐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뭐 그냥 한번 침만 흘려봅시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300만원대 텐트 첫 시작 스노우피크 그랑베르그 라지 사이즈 338만원입니다. 고급진 군형 막사스러운 8m에 5m급 대형 스노우피크 텐트입니다. 와 진짜 크죠? 그 다음도 또 스노우피크 텐트인데 뭐 스노우피크 텐트 중에 끝판왕 가격을 갖고 있는 365만원짜리 대형 패밀리 텐트입니다. 전면이 확 개방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네 이건 되게 한때 유명했었죠. 명품 브랜드와 노스페이스가 콜라보한 텐트죠. 옛날에 뭐 1000만원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완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그나마 떨어진 가격이 376만 4530원입니다. 와 30원까지 받아가는 거야? 네, 그 다음 텐트는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한 한정판 노르디스크 텐트 휴먼메이드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한 아스가르드 2.6 사이즈 텐트입니다. 가격은 380만원입니다. 보즈만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하여 몸값이 올라간 한정판 텐트죠. 헬리노스의 노나돔 텐트. 네, 요거 네이버 후드와 콜라보한 상품이고요. 396만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시작한 브랜드죠. 맨 처음에 슈프림이랑 콜라보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와, 쇼킹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텐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슬링핀이라는 브랜드의 원업이라는 텐트예요. 이게 3,200달러인데 현재 환율 기준으로 428만원 돈 해요.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살 때 중고로 샀습니다. 네, 중고 2만원, 아 2만원이라는 중고가는 그 당시에 막 200만원대여가지고 거의 반값에 샀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중고장터에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중고로라도 하나쯤 노려볼 만한 그런 텐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돔 텐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힐레베르그 아틀라스 텐트라고 제가 이거를 가격이 200 얼마에서 300만원대를 봤었는데 벌써 443만 7천원이나 됐어요. 이 힐레베르그는 매년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싼 가격이니까. 진짜. 네. 그 다음에 한정판 놀이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녀석이죠. 아까 300만원대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최근 가격이 473만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장 보면 막 500만원 넘게 파는데 저는 솔직히 피 주고 사는 거죠. 돈 아까워해서. 근데 400만원대 터널 텐트였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대 텐트 중에 TP 텐트, 텐티피 사피어 텐트 15인용 사이즈의 텐트고요. 495만원입니다. 요거는 TP 텐트를 처음 개발한 TP 텐트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하는 TP 텐트예요. 그래가지고 골라봤습니다. 400만원 넘는 텐트가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텐트도 있다 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자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 텐트는 네, 저의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 거는 지르 콤플렉스라는 텐트고요. 요번에 새롭게 사피어 플렉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TP 텐트계의 끝판왕 텐트라고 보면 돼요. 620만원입니다 제 거보다 한 단계 위급의 오픈형 구조의 TP 텐트입니다. 자, 그 다음 텐트. 네, 요거는 노스페이스의 2m 돔. 2m 돔인데, 요게 원래 올 초만 해도 600 얼마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왔던 게 다 판매가 되고 이제 없나 봐요. 어디서 국내 정품 브랜드를 700만원에 파는 데도 있긴 한데, 다시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찾아봤는데, 해외 구매로 71,384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이뻐요. 이쁜데 설치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네. 하임플래닛의 매버릭. 738만 8천원. 정식 수입품이고요. 에어텐트계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흰색 버전은 예전에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무게가 27kg, 거의 30kg급 돼가지고, 저는 방출을 했습니다.
네, 이뻐요. 정말 이쁜 텐트였어요. 그 다음에 900만 원대 텐트. 고지대 원정 갈 건 아니지만 좀 탐이 나더라고요. 지금 7,200달러고요. 환율로 계산하면은 관부가세 포함을 하면은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겠지만 텐트 가격만 따지면은 963만 3,600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와 정말 비싼 텐트죠. 근데 이거 963만 원도 비싸잖아. 근데 더 비싼 텐트. 여러분, 네. 제가 갖고 있는 터널 텐트의 끝판왕 힐레베르그의 스탈론 XL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975만 5천원인데 품절입니다. 아마 더 오르겠죠? 해외 구매를 하면은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녀석이죠. 근데 진짜 그때 안 샀으면은 정말 진짜 쳐다도 못 볼 텐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또 더 비싼 텐트가 하나가 있어요. 대망의 마지막 텐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요겁니다. 1,000만원대. 이게 뭐 차 떼고 포 떼고 그걸 떠나서 그냥 관부가세 다 빼고 환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7,500달러거든요 네,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텐트 가격만 135,000원. 여기에 만약에 관세 부가세 붙고 배송료 붙고 막 이것저것 붙으면 거의 막 100만원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스페이스 스테이션 돔 텐트입니다. 마운틴 하드웨어의 돔 텐트인데 너무 비싸. 이건 절대 못 사. 그리고 제가 이 텐트를 안 샀던 이유는 이게 혼자 세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리도 많고 폴대도 많고. 하지만 진짜 간지는 나겠죠? 요즘 고아웃 보면은 쓰시는 분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함을 추구하는 캠퍼이기 때문에 힘든 텐트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텐트를 봤는데, 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한번 텐트를 골라봤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못 본 텐트도 있고 왜 이거 빠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5만원서부터 1,000만원대까지 텐트를 한번 같이 한번 봤는데요. 뭐 비싼 텐트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믿진 않으시겠지. 네, 아무튼 이렇게 텐트를 봤는데 제가 깜빡하고 목록에 넣진 않았지만 이 많은 텐트들 중에 가장 추천해 드리는 텐트는